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 정체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내가 누구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고 벌레와 같고 옹이 먹은 춘향목과 같고, 쓰레기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정체성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귀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귀에 나의 정체성을 세워서 나는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 받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보내 줄 만큼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엄한 존재이다.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말씀할 때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어디에 잘한 사람이 있고 어디에 잘못한 사람이 있느냐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는 하나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가인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느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이 피가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땅은 황무하여 너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제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 즉각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험악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보 보시고, 의인 노아를 발견하시고, 노아에게 방지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보시면서 의인을 찾으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오셔, 와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이 바라크, 축복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이제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소절만, 한 소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복이란 말이 세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복,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는 복, 이게 송축이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꼭 같은 단어 바라크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복으로 저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신 저 족장들에게 나누어 주신 복으로 여러분 충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만 간직해서 이 속에서 썩게 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에 나누어서 축복하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야단을 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저주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축하는 바라게 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조금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Thou shalt be a blessing. Thou shalt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영어의 미래형을 이야기하는 단어 가운데 will이라는 단어도 있고 s h a l l 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위는 너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thou shalt shall 이것은 말하는 분의 의지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말씀하시면서 thou shalt 이 말이 들어가면 말하는 분의 의지가 들어가서 지금부터 너희가 이갈대야 우르, 이 하란, 이 메소보다미야,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은 이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스스로 복이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도 아니고 thou shalt be a 블레싱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점점 점점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Thou shalt be a blessing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어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복이 되게 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 복된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복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약속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제 너를 복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고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란을 떠나면 즉시 복이 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메마르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가나안 땅을 내려가고 내려가서 세겜까지 내려갔습니다. 상수리 나무 큰 들에 가서 겨우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떠나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될지라 말씀했는데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시고 지금 조금 고난을 받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조금 고난을 받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다시 한번 첫 사랑, 첫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흉년도 없고, 비도 많이 내리고, 풍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아요. 비가 내리질 않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급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미인인 것을 보고 바로왕이 탐내어서 그 사례를 자기의 아들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급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믿었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안전이고 자기의 축복인 그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겨 갔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너는 복이를 끼어다 말씀했는데. Thou shalt be a blessing. 나는 이제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했는데 아을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도 고난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돌아 돌려 받게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낙, 약대와 낙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깐 동안 고난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가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속삭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블레셋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게 했어요.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물을 봤는데 또 빼앗겼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쫓겨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쫓겨나면 쫓겨날수록 하나님의 더큰 복을 주어서 블레셋 아, 왕이 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니 당...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언약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님이 먼저 나오는 것이 싫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아주 자기 욕망이 강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형님을, 형님에게서 수단을 부려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고, 그래서 형님에서의 미움이 되어서 그는 쫓겨나서 <laughs>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음모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먹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루스라운 땅에서 돌베게 하며 잠을 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찬송가에 내 네,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복되게 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여 복이 되리라. 저주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고. 악복강강에서 절망 가운데 부르지는 그에게 오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님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온 집안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Thou shalt be a blessing. 여러분은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부당한 일을 만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찢어진 일도 만날 것입니다.만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정에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 명성대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고 온 세계가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성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조상이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다.